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가야겠군. 야, 니네 일 이따위로 할래? 자, 과장님 진정하시고. 아직 신입이라 그런 척 제가 잘 말해놓겠습니다. 야, 김 과장님 성격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유유. 대리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에휴, 진짜 회사 생활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야, 김 부장 이 새끼 엿 먹일 좋은 방법 없을까? 크크크. 걔 없을 때 아끼는 물건 몰래 갖다 버리고 모르는 척하자. 크크크. 벌써 퇴근할 시간이네, 개꿀. 가는 길에 치킨 사서 영화 보면서 먹어야지. 인터피씨는 오늘 야근할 거지? 개지랄하지 마라, 내가 미쳤냐? 헤헤. 그래야죠, 허. 시발! 이건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해야지, 답답하구만. 업무 볼 거 있으니까 나가는 김에 실컷 놀다 와야지. 다녀왔습니다. 퇴근할게요. 회사 주변에 맛있는 맛집 생겼던데 점심때 거기로 가죠? 엠프제씨 혹시 땡땡씨 어떻게 된건지 혹시 아시는거 있으세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아쉽네. 퇴근하고 가까운 데서 한잔하고 갈래? 어때?